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시사 그런 뉴스나 이런 부분을 논평하는 것 외에 좀 오랫동안 읽힐 수 있는 그런 독서와 관련된 그런 방송을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에 서평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고 신문이나 이런 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시사 뉴스라는 것이 조금 탈진시키는 그런 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충전을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한다는 의미에서 좀 괜찮은 책을 골라서 이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 책은 여러분들 아주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네, 많이 읽히는 책인데 옛날 책들은 좀 묵직함이 있죠. 이 책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아주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400년 동안 사랑받은 인생의 고전, 아주 세속적인 지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300여 가지의 인생에 대한 이분 그라시안이란 분이 갖고 있는 단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것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오래간만에 읽어보니까 그냥 꼭 소개해야 될 그 이야기들은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예, 젊었을 때 제가 읽었을 때하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읽었을 때하고는 또 그 책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예, 그야말로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조언 예,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해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과 지성은 우리의 능력을 이루는 양대 산맥이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반쪽짜리 행복일 뿐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는 물론 일과 이웃 친구를 얻는 데 실패한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불운이 닥치기 때문이다. 6페이지에 인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 이런 내용인데 참 인성이 대먹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활개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양심은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는 데는 또 원론적인 부분을 자주 한 번 정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성과 인성, 사람 됨됨이와 그 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 이것을 조화롭게 잘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인성이 좀 좋은 사람들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참 세상이 많이 어지럽기 때문에 옛날 책들에서 조금 위안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성이 대먹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은 도덕이나 윤리의식도 좀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뇌물을 받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불법과 손을 잡는 경우가 결국 인성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는 것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든 지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든든한 방패막이와 같은 거죠. 예. 자, 다음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타락시킵니다. 사악한 의지에 지성이 대해지면 더 교묘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 없는 지식은 어리석음만
여러분, 4월 2020년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경악한 것은 뭐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요. 배움이 그냥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대법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의도적인 그런 은폐, 그런 아주 평범한 보통 시민들도 증거물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런 은폐하는 대법관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은, 김선수, 노태학 대법관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성을 지닌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타락시킨다. 권순일 4.15 총선 당시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사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가 구워 삶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대법관 판결을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했다고 봅니다.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다 타락시킵니다. 권순일 씨가 1959년생입니다. 당시에 대전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습니다. 대전고등학교에서 서울법대를 갔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 거죠. 서울법대에 있으면 대법관이 됐으니까 뭐 참 똑똑한 거죠. 사악한 의지에 지성이 더해지면 더 교묘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 두고 보죠. 권순일 씨가 재판거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자유롭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이 되게 되면은 그런 나라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이 세속적인 지혜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선관위 여러분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가장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더 경악하고 입이 딱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작태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법관으로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올바른 정직의 척도로 삼아라. 외부의 법이나 규칙보다는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기준이 되게 하라. 외부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부적절한 모든 것을 삼가라. 이것을 항상 명심하면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의 가르침도 필요가 없다.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어마어마한 이름 4.15 총선의 재검표의 부정선거 투표함 전체를 뭐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를 다 갈아치운 것이 눈앞에 다 이런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이끌었던 조재현이 여러분들 그 만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태학의 그 만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런 노력했어. 그들의 앞날이 뭐 영광이 있을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참 그 양반들이 대부분 조재현 씨만 나이가 좀 많고 저보다 연배가 조금 아래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용기가 없어서 지체하다 겪는 어려움은 용기 있게 시작해서 마주한 어려움보다 더 힘들다. 정신적 용기는 육신을 뛰어넘지만 신중함이란 칼집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용기는 위대함을 지키는 방패다. 용기가 부족한 겁쟁이는 육신이 나약한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자질을 가졌지만 용기가 부족해 살아도 상극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태만이란 무덤을 찾아 들어간다. 항상 기억하라. 자연은 꿀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날카로움을 함께 허락했다. 50페이지에 있는 뛰어난 자질도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내용에 여러분들 내용이 나오네요. 예.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용기를 발휘해야 되죠. 도둑놈들이란 책을 여러분들 펴내는 것도 상당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필요한 일이었죠. 이런 책을 펴내는 것도. 예.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 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펴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책을 펴내기 전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문장입니다. 살아가면서 예. 용기를 발휘할 때가 많죠.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참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네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한다. 지성을 쌓는 일에 실패하면 나중에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열어두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조금 기다리고 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래서 사실이 좀 더 확연해지면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과거의 명성에 여러분들 기초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정해가지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전자처럼 하면 신뢰를 얻고 후자처럼 하면 자신감을 얻는다. 무슨 일이든 간에 해야 하는 일이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시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시간을 흘려보내고 많이 망설이죠. 그때 좋은 방법은 일을 많이 잘라가지고 아주 작은 토막부터 일단 시작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이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은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 전체 일을 10토막으로 나누어 가지고 10분의 1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일이 시작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일을 잘하는 그런 아주 비결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참 나이가 드신 오래된 그런 고전이니까 확실히 좀 묵직하네요. 지금 뭐 베스트셀러라가 좀 많이 팔리는 책들 보니까 너무 가벼운 책들이 많아가지고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번 주말에 여러분 이 도둑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참 우리 백성들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이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이 구매해 주셔서 선거 공정성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올해 1월부터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표가 나지 않지만 훗날에 사실이 밝혀지고 연루된 자들이 처벌받는 그날이 오면은 참 그 양반이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사건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함 속에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전진하는 것이 그게 사업이고 투자이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그런 공적 이슈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리할 것이고 진실은 승리할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출발해서 오늘까지 온 우리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